있어요. 그쪽으로는 이제 포항으로 가게 됐고, 여기 뭐 다들 알겠지만 승모와 서로 표시를 받고 있는데, 상당히 인생적으로는 팀의 처음에 이쪽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, 그때 이제 K리그 제일 큰 구단이라는 팀에 와서 이런 좀 웅장함이랑 좀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좀 압도되고 좀 얼떨떨한 기억이 나는데, 근데 벌써 그게 뭐 군대를 중간에 다녀오긴 했지만 4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, 좋은 선수들과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조금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팬분들한테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, 당장 뭐 떠나지만 그래도 진짜 제 인생, 축구 인생에 정말 좋은 기억과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준 클럽이고, 네.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네.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영광이었고, 뭐 비록 뭐 개인적인 성적이나 팬들이 뭐 원하는 기대만큼의 뭐 능력은 발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,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좀 이동을 하는 거니까, 조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올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첫 해 와가지고 광주전에서 제가 골을 넣었었는데,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미뤄지고 관중도 없던 시기에 골을 넣어서 조금 팬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했는데,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았고 그때 제 골로 인해서 광주를 1-0으로 이기게 됐는데, 네, 뭐 그 시즌도 뭐 중간에 부상도 당하고 뭐 상황이 조금 제가 원하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, 그래도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광주전 때 골 넣고 이제 경기 이겼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죄송한데,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제 수호신들의 열정 때문에 제가 놀랐고,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, 이제 한찬희 선수도 서울의 공식 경기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. 첫 해 이적 와서 이제 ACL 플레이오프 캐다전이랑 할 때 제가 다쳐서 부상으로 나왔는데, 그때 이제 수호신 분들이 이제 제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 그 함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K리그에서 뭐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1번으로 수호신을 꼽을 거고, 뭐 운동장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렸으면 좋았겠지만,
뭐 제가 다른 팀을 가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이 FC 서울이라는 팀에 몸 담았던 선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시고 제가 원정으로 왔을 때 인사드리러 가면 좀 좋은 마음으로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아쉬운데 네. 가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